정미홍 아나운서 남편 입양 딸 루쿠스 병비화. 정미홍 아나운서 남편 입양 딸 루쿠스 병비화. 정미홍 고향은 서울로 1958년 태어났습니다. 난치병 극복과 입양한 딸 공개 등 살아온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정미홍 아나운서는 1988년도에 88올림픽이 끝난 뒤 허무해진 마음에 공부하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죠. 그러다 어느 날 쓰러지게 되고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루푸스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미홍 남편 사진 미국인. 정미홍에 의하면 루푸스는 여자들이 많이 걸리는 병으로 환자의 80에서 90% 여자라고 하며 면역체계가 스스로 자신을 공격해 빨리 잡지 않으면 온 몸을 돌아다니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무서운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미홍 아나운서는 함께 유학 중이던 남편이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녀가 미국 유학길에서 루푸스 발병으로 쓰러진 걸 발견한 것도 우연히 내게 전화를 주었던 지금의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정미홍은 미국 병원은 가족이 아니면 병실에 같이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남편이 너무 불안하니까 나와 관계를 약혼자라고 말한 뒤 지켜줬다고 하네요. 며칠간 혼수 상태 뒤 눈을 뜨니 약혼자가 생긴 셈입니다. 정미홍 남편 직업은 국내 대형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국제 변호사입니다. 정미홍 아나운서는 1997년 루푸스를 이기는 사람들 협회를 설립해 지금까지 이 협회를 이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현재 병에서 완전히 벗어난 지 10년도 넘었다고 합니다. SBS 좋은 아침에 출연했던 정미홍 가족관계 비밀에 대해 밝히기도 했죠. 당시 입양에 대한 시선이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딸을 입양한 것에 대해 말한 것인데요. 1998년 자녀를 입양했다며 너무나 예쁜 아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사실을 어릴 적부터 말해주었다며 이유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해야 커서 부모에게 배신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었죠. 집안에 들어간 정미홍은 인삼주가 담긴 술병을 보여주면서 우리 딸이 결혼하면 사위와 함께 먹으려고 딸이 5살 때 만든 건 나고 극진한 딸 사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